안녕하십니까. 김혜준 시장입니다. 저는 우선 아직도 제가 그 상임위에서 발언한 부끄럽습니다라는 발언은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 있는 일이 거짓이 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그리고 하지도 않았던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이렇게까지 공론화시키는 의원님들의 올바르지 않은 처신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가 더 깊은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새로운 시작 가성구구 국민의힘 김일중 시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상정된 시청사 광정정비 사업권의 가결을 통해 실행에 있어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이런 중대한 생사를 거는 시점에서 이천 청사 광장 25개 정비 사업은 이천 시민의 불만과 아우성을 초래할 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시대 위기에 인지를 못한 사태로서 지탄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 이천시를 위한 권고입니다. 코로나19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 과거의 경제 위기보다 후유증이 더 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암울할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이 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천시 코로나19 피해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천 시민의 하루 일상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부모는 가게 임대료가 없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며 월세를 빌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의 가장은 9시 매장을 닫은 후 물류창고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천시 시내 본역 상점들은 한칸 간격으로 큰 폐업 또는 임대라는 현수막을 크게 걸어붙인 폐업한 상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생존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천시 시청사 광장 정비사업은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시청사 광장은 충분한 시청사의 기능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진행될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안으로 이천시 관내 피해 업종들의 생태조사와 다양한 지원 방안들의 확대를 통한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사활을 걸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천 시민분들의 눈물과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생활적, 활동적 모든 어려움 속에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통해 이천 시민이 시민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천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